애호가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커피가 이렇게 사라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소비량은 정말 날로 늘고 있잖아요. 네. 사실 말씀하신 게 통계로도 이미 확인이 됐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세계 성인이 1년간 커피를 한 132잔 마신다고 합니다. 132잔이면 뭐 한 3일 한 번? 네. 또 뭐 한 잔 정도 먹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 몇 잔 정도가 될까요? 1년에 성인 한 명이 마시는 커피 잔수.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을까? 두 배? 500잔. 500잔? 매니아 되셨네요. 네, 무려 353잔이라고. 거의 세 배? 그쵸, 세 배, 한 2.7배 정확히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1인당 커피 전문점에서 연간 소비하는 금액이 10만 9천 원. 와. 10만 9천 원을 커피에 쏟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1위래요. 아,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? 우리가... 2위를 차지했습니다. 2위를 차지했습니다. 대박이다. 네. 커피 생산국보다도 그럼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네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카페도 못 가고 그랬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량이나 수입량이 좀 줄어들진 않았나요?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. 많은 나라들이 커피 소비량이 줄어든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. 네.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말 한창 심했던 202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커피 수입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. 6.4%가 늘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8개월 만에 10만 톤의 커피를 수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. 왜 이렇게 됐을까? 사람들이 카페에 못 간다,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들 집에서 홈카페를 맞아요. 해놓고 먹는구나. 홈카페 하면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많이 더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? 무거우면 괜히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싶고 하다가 좀 실패하면 한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 소비량이 오히려 더 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?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좀 젊은 친구들은 왜 커피를 왜 맛이 아니라 약간 멋처럼 생각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. 점심 시간에 이게 직장인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면 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문화도 확실히 있는 것 그런 같아요.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왜 2층 커피숍에 2층을 올라가면 다 노트북을 하나씩 놓고 맞아요. 공부를 하면 혹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공간 사업도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대부분이 사실 이제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특히 이제 젊은 친구면은 막 크지는 않은데 누구 막 집에 초대하기도 뭐하고 엄청 친해야지 집에 초대할 거 아니에요. 어디서 보자 하면은 뭐 그럼 카페에서 일단 보는 거예요. 독서실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스타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공간 사업하고 너무 이게 잘 맞아갖고 그게 또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